추미애 장관을 책임 총리로 모시면 돼요. 책임 총리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이해찬 총리 같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대신 앞장서서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님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님 사표가 조기 수리될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가능성이 내일이 있습니다. 4개 부처 장관과 지금 청와대 비서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미애를 지켜야 된다. 지금 추미애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추미애 버리고 조국 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실상 제가 봐도 검찰 개혁에 하고 싶은 의지는 많죠. 많은데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돌아가는 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추미애 장관을 책임 총리로 모시면 돼요. 이게 제가 주말에 분석을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이유도 있는 거죠. 책임 총리라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이해찬 총리 같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대신 앞장서서 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개혁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책임 총리로서 추미애 장관이 가서 검찰개혁과 마무리를 책임 총리에서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책임 총리를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그게 더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고생과 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책임 총리의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현재의 총리는 대권에 생각이 있는 분이라서 추미애 책임 총리제가 지금 사실상 떠오르고 있고 여기저기서 보니까 추미애 장관도 이미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물론 마음 같은 사람은 재심을 해갖고 그럼요. 윤석열과 2라운드를 펼치면 좋겠지만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표를 던진 마당에 그렇죠? 이제 와서 또 대통령이 재신임을 해서 물론 본인에게 영광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더 크게 책임 총리제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보다 모든 개혁을 앞장서서 당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검찰 저기 개각 가능성은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우용근 그다음에 양정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에. 그래서 뭐 이거 어떤 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각 대상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희모 산업통상부 장관, 박양훈 문화체육부 장관, 그다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요. 청와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뭐 법무부 장관 차기로는 소병철 또는 박범계인데 개인적으로는 둘다못 믿어요. 마음은 추미애 장관님이 계속 검찰과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피로감이 너무 있어요. 본인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책임 총리로 가는 게 훨씬 좋은 카드다. 그 나쁜 그래서 예가 있었죠. 잠깐 개혁을 그래서 마무리 책임 총리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더 좋은 플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